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자,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는 대한 언론, 대한 방송으로서의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대한민국의 진보사회운동 그리고 대중민주주의를 앞당겨 여러분들과 함께 실현시키자, 그러한 개념으로 또 그러한 취지로서 우리 스태프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또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인내천님 그리고 이도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라님 여전히 일찍 들어오셨어요. 네, 사랑디엔 이별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를 함께 해주시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촛불 대중민주주의 실현이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방송 취지가 있다라는 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사실상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게 한 개, 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왜곡하고 이런 사실들을 바로잡고 고쳐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기존 언론에서는 좀 쏙 들어갔는데 이 무인기 사태입니다. 무인기 사태.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김병삼의 뉴스 맛점 본래에서는,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맛점 본래에서 바로 이 무인기 사태가 일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도대체. 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그 군 무엇을 했는지 자세하게 일지별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 김종대의 K1에서는 이 부분을 심층 분석하고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김종대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주한미대사가 미국으로 호출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심각하게 한미관계가 어우러지는 거 아니냐. 13일 날은요, 북한 핵 문제를 갖고서 우리나라만 쏙 빼고 미국하고 일본이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럽니다. 야, 이거 북한도 이제는 미국하고 바로 직거래할 것 같은데요. 통미복남. 예? 통미복남이 이게 북한 관계, 또 일본 이렇게 삼각축이 우리만 쏙 빼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참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원 교수하고 함께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예슬 기자의 민심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심톡에서는 그 국조특위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국조특위에서 용해인 의원이 제대로 반전을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예슬 기자가 자세하게 취재했고요. 국조특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토요일 날 신년 처음으로 새해 벽두에 우리 촛불 집회가 처음 열렸죠. 취재 나갔습니다. 누구누구 나왔는지, 누가 연세였는지, 나온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박예슬 기자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예슬 기자의 민심곡 다음에는 박지원 전 원장이 출연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께는 저희들이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 생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박지원 전 원장이 복당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왜 내일 10시 반에 검찰에 소환하는지, 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소환돼서 예를 들면 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이낙연계와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그들의 움직임은 어떤 것인지, 민주당 상황은 복잡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잘 정리돼서 당대표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나가는 것인지, 박지원 전 원장의 시각에서 한번 우리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십니다. 준희아님, 네, 은구명님, 장문경님, 성미수님, 소프티님, 네, 신내울님, 이대원님, 김옥주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와서 여러분들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오늘의 커멘터 뉴스 간단하게 짚어보고 우리 김병상 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우리 박예슬 기자가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국조특위가 그동안 사실상 뭐 별 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아니라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국조특위 체면을 살렸습니다. 그 청문회가 열리는 그날 밤 그 용산구청 문제라든가 이 문제만 집중하던 용해인 의원이
금요일 밤 9시 45분에 드디어 이상민 장관을 앉혀놓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관, 재난관리기본법상의 시행령을 알고 있느냐.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은 아마 이상민 장관이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아요. 행안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의하는데 정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안 정했으면 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정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바로 행안부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자기가 재난관리 주관 책임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죠. 그 전에 계속해서 말이죠. 이 이상민 장관은 그것은 소방서다. 소방 쪽 관할이다. 나는 재난관리 주관 책임자가 아니라고 발뺌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시인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에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보면요. 행안부 장관이 관장 사무 기준으로 주관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정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용해인 의원이 잘 들이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상민 장관. 결국은 대반전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상민 장관. 이상민 방탄국조였죠. 행안부는 책임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그냥 어깨 톡톡 치면서 말이죠. 정무적인 문제로 사퇴시킬 수 없다.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사퇴시키느냐. 구체적인 혐의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민의힘 전주에. 역시. 정쟁이다. 이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의 사퇴는 국민들이 60% 이상, 70% 가까이가 원하고 있고 또 유족들이 울부짖으면서 책임지라 그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정쟁입니까, 그게? 전주 의원, 정쟁이에요, 그게요? 정신 좀 차리세요. 국민의 요구예요. 유가족의 울부짖음이고.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국조특위에서 이 장관 탄핵 사유 근거만 잡으려고 한다. 당신들이야말로. 국조특위를 이상민 장관 방탄 국조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 뱀처럼 빠져나갔죠. 무슨 말을 했냐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사태는 나중에 생각해보겠다. 책임을 다하겠다. 모른다. 사과한다. 재난관리 책임은 소방서가 맡게 되어 있는 긴급통제단장에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갔거든요. 재난관리 책임 자기는 없다는 거죠. 행안부는 책임은 없고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결국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이 참사 방지 책임을 하급기관이 용산구청, 용산경찰서에게 밀어버렸죠. 뒤집어 씌웠던 이상민 장관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근거 사유가 나왔습니다. 재난관리기관, 거기서 장으로서 위기경보 발령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피해자 가족 연락책의 구축 임무가 있는데 이것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유가족 명단을 자기는 못 받았다. 서울시에서 세 차례 줬다 그러는데 자기는 못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도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을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이 장관 안 했어요.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수습, 수습본부 상황실 설치 등 이거 안 했습니다. 탄핵 근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정확하게 처리하기를 요구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커뮤니티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맞점벌레 그리고 김종대 의원의 K1 그리고 박예술 기자의 민심콕 그리고 우리 박지원 전 원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문승님 교수님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님 감사합니다. 자, 이게 말이죠. 이게 아주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전두환, 박정희 때 노태우 때도 좀 그랬죠. 툭하면 뭡니까? 북한과 내통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했다. 북한 서적을 이용했다. 북한의 입장을 홍보한다. 주체사상이다. 이 얘기 갖고 얼마나 울거먹었습니까? 예? 실제로 까보면 아닌데 얼마나 울거먹었어요. 나중에 사실상 재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무죄 나온 사건도 수두룩합니다. 시국사건 중에서. 그들의 근데 혐의를 보면 북한과 연결했다. 이적 행위를 했다. 국가보안법. 자, 이걸 말이죠.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국정원 조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무인기 항조 용산 대통령실을 밝혀낸 김병주 의원에게 북한과 내통했다. 처음에 이적행위라고 그러더 말이죠. 예? 북한과 내통했다 그럽니다. 정작 자신들이 밝혀내지 못하고 은폐하고 거짓말, 허위보고한 죄는 반성도 하지 않고요. 야,
아니 그 바이든 날리면 이게 통하는 건가 말이죠. 무조건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우겨요. 그냥 억지 부려요. 예? 자, 대한민국 사회가 몰 상식과 비상식이 판을 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거는요. 오늘부터 다시 이제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는데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요. 이 안보 참사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 우리 저 바로 김병상 기자의 뉴스 맞춤 볼래? 그리고 김종대 K-1에서 더 깊숙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슬이님, 네. 뉴스 코멘트리 영원하라. 김규환님, MJ님, 진실하게 살자. 이혜원님, 와와님, 이경수님, 와와님 내각제 반대한다고요. 네. 이귀덕님,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살자. 황소님, 네. 황소님, 멋있습니다. 이매우님, 네. 김규환님, 네. 감사합니다. 김진유님, 오늘도 파이팅. 네.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네. 문효숙님, 이수연님, 뽀수님, 감사합니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치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